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도 임보길 회장님 모시고 이승만 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네, 오늘은 그 지난주일에 이승만 닥터린을 얘기했죠. 예.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UN 애교를 펼치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거기에 이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예. 제가 써놓기를 UN 감시 총선 결정 드라마, 그 UN 총회에서 한국 문제를 유엔 관리하에 총선,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그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제목을 제가 구군 바꾼 두 여인. 구군을 바꿨다. 구군을 바꿨다기보다 구군을 살렸죠. 예. 두 여성 지도자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왼쪽에 보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여성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영신. 임영신 선생님. 네, 임영신 씨입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돌아가신.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그 충남 금산, 워낙은 전라북도 금산이었죠. 거기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시고 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19살 처녀 때. 그때 나름대로 교실에서 독립운동을 학생들 상대로 독립병실을 고취하는 교육을 하다가 3.1운동을 임박해서 이승만 박사의 비밀 지령을 예. 받고 전주에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20살 때예요. 그런데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결사적으로 한 거에서 한마디도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배우를 대라. 혹독한 고문을 견디는 그 광경은 마치 그 제2의 유관순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돕죠. 이승만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호도 승당이라고 이승만의 승자를 따서 승당이라고 짓고 계속 독립운동을 함께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이 교체하는 도남장의 살림까지 도맡아서 아주 충직한 독립동지 역할을 맡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상무부장관이 되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여성분은 이분도 다 아시죠? 모윤숙 씨. 아, 모윤숙 씨. 시인, 여류 시인 모윤숙 씨입니다. 아. 이분은 1910년생,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워낙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서 함흥에서 학교 다니시고, 또 개성에서도 다니시고, 호스톤, 여학교입니까? 예, 호스톤. 예. 이화여전, 이화여성전문학교 다니시고, 또 당시 서울대학, 그러니까 일본 시대는 경성제국대학이죠. 거기서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영어도 잘하고, 일찍이 시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시를 쓰시고, 유명한 시가 있죠. 예. 벤의 애가. 기억하십니까? 예. 네. 이 렌의 애가 1937년에 처음 발표해서 이
40년대, 50년대 계속 추가, 추가 하면서 이, 장편시입니다. 아주 격렬한, 애정시라 할까요? 시몬, 낙엽 밟는 소리를 이가 들리느냐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예. 그 시가 유명한 시인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언제 처음 봤느냐 하면은, 이승만 박사가 해방 후에 귀국했을 때, 1945년 11월에 보남당에서 이승만 박사가 그 독립 촉성회 만들 때 그때 참 많다. 참여합니다. 아, 그러면서 나중에 아주 열렬한 애국 운동을 하면서 문인으로 한국 여성 문인으로 지도자 역할을 맡은 분이죠. 국회의원도 했어요. 예. 박정희 정권 때. 이 두 여인들이 1946년, 7년, 8년 이때에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에 결정판이라고 할까요? 해방 후 방황하는 건국 독립을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이 나라의 운명을 이승만 독트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 정읍 발언을 통해서 소련 물러가라. 소련을 북한이 부당 점령하고 있는 소련을 물리치고 우리 자주적으로 통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남한에서라도 통일기관 정부 과거정부라도 좋고 아무튼 나중에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한 임시 통일투쟁정부 그런 거를 만들자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걸 제가 이승만 독트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방 후 입국해서 독립촉성회를 만들고 각 정당 과 함께 뭉치면서 살고 흩어지면 죽는 다 그러시면서 미 군정과 갈등하면서 이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할 때에 이 양반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9월 4일날 작성한 그 이승만 메모랜덤이 있는데 그 메모랜덤에 자기가 쫙 계획을 세운 대로 유엔 외교를 혼자서 추진해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비디오를 보시죠. 예. 이명신을 유엔 총회에 파견. 이승만 독트린 세계에 던지다. 유엔은 1945년에 창립돼가지고 46년, 1년밖에 안 됐죠. 제2의 유엔 총회가 이제 46년 10월 25일 날 뉴욕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이명신을 파견한 이스만 독트린 자기 시나리오를 주어가지고 여기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책 표지 사진이 있어요. 승당 이명신의 나의 40년 투쟁사. 이게 이명신 여사의 해고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3.1운동 때 이승만의 밀사를 만나서 투쟁하던 이야기부터 자기가 유엔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또 장관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쭉 일생의 삶을 정리한 책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백인 여성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서 이승만과 이명신이 독립운동할 때 익히 알게 된 미국 백악관 여주인이었던 좀 막강한 실력자죠. 예. 그래서
김영선이 1946년 9월에 먼저 혼자서 미국에 가서 이승만이 준그 미션을 수행할 때에 김영신 씨한테는 오빠가 오라버니가 일찍이 미국에 가서 LA에서 그 그로서리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유학 생활도 했고 미국 난가주 대학에서 대학 졸업했고 그 돈으로 또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 겁니다. 그때에 이승만님 김영신 씨가 유엔에 가서 막막하지 않습니까? 크게 도움받은 것이 엘리너 루즈벨트였습니다. 이승만은 임영신을 보내기 전에 벌써 미국 쪽에 자기 건국 방침, 이승만 닥터린 이거를 PR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미 미국에는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만든 친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한미 친우회. 미국의 이런저런 민마들이 한국을 복북했던 민마들이 미국 전역에 2만여 명이 활동. 회원이 있습니다. 그 대단. 지도자들한테 수없이 편지를 쓰죠. 임영신을 보내고 나서도 편지를 쓰고, 그래서 유엔이 이제는 우리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해 해달라. 이 캠페인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해방 이후 사우스 코리아에는 북한 공산당이 수천 명이 잠입해 진짜. 들어와가지고 암약하고 있다. 이대로 나가면은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식민지가 된다. 미국 군정사령부는 중립정책을 내세워가지고 공산당도 합법화시키고 똑같이 기회를 부여한다고 이 정책을 빨리 버려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워싱턴에는 구미 우연부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30여 년 동안 외교 활동을 벌였던 거기에 임병직 씨 아시죠? 네. 미국 저 유엔 대사도 하고 외무장관도 했던 그 임병직 씨하고 임영신 씨가 이승만의 지령대로 유엔 대표들을 쳐다다니며 운동을 합니다. 날타 회담에 383 음모가 있는데 이걸 폭로하여라. 신탁통치를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하라. 이 이승만의 메시지입니다. 이 관계, 그러니까 유엔 외교 활동에 대한 지령을 끊임없이 내려요. 그 전보가 12번이나 했다 그러는데 남아있는 게 12통입니다. 계속 뉴욕으로 전보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12월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임영신, 임병직은 물론이고 우리 독립운동 네트워크, 한이 친우회다, 기독교 네트워크다, 미국 유지들을 쭉 집합시켜서 임시 TF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유엔 총회에 참석한 자유주의 국가들 설득해 눈꼽두새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예. 이듬해 이승만이 미국에 간지넉달 만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돼요.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1월달 국회 연두교서에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트루먼 독트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유럽의 발칸반도, 터키, 그리스 터키, 유럽에서 동유럽을 공산화, 쫙 공산화 위성국을 만들어가는 스탈린이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공산화 시켜놓고 그리스를 공산화 시키려고 그리스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 안에 공산당을 앞세워가지고. 여기에 영국과 미국이 놀라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처칠이 트루먼한테 경고를 연발합니다. 드디어 트루먼이 발표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소련과 협력 못하겠다. 발칸반도에서 손을 떼라. 발칸반도 를 공산화하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소련에 협력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이제부터 우리는 반공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계속 협력해오던 스탈린과의 연대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 연설을 듣고 이승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미국이 공산당이 뭔지를 알았구나. 한반도는 그리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금 하지 사령관이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데 좌우 합작은 스탈린이 동유럽을 공산화시킨 속임수, 백해무익하다. 즉시 포기하라. 우리 남조선만이라도 과도정부를 세워서 이것을 유엔이 승인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통일정부를 만드는 작업을 즉시 착수해야 한다. 이런 성명과 이 서한들을 또 계속 돌립니다. 미국이 드디어 반공으로 돌아섰다. 의회도 공화당이 다수다.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자기 이승만 독트린을 실현하려고 유엔의 외교를 펼치던 판에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해서 소련과의 대결로 나서니까 그냥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그래서 4월에 귀국을 하는데 이승만이 국제 정세가 또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국내 독립운동 새 출발해야죠. 말 그대로 금의환향입니다. 유엔의 이승만 박사가 간다 해서 그동안에 한국 신문들은 요란했어요. 드디어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유엔 가서 우리 독립시키는 큰 계기를 만들고 올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트루먼 독트린이 나왔어요. 이건 그야말로 해픈 투 비 우연이랄까요? 기적 같은 희소식, 복음이 한반도를 남한을 기쁨의 소용돌이에. 그리하여 이승만이 귀국할 때 이건 환영대회가 요란합니다. 인기가 폭발하고 미국 정보 보고에 의하면은 이때 이승만의 인기는 인기 계량기를 측정한다 하면 그 계량기가 폭발할 지경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스탈린이 다급해졌죠. 트루먼 독트린 나오니까 2차
저는 일단 무기 휴게시켰던 미소 공동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가지고 남북한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한 임시정부, 이걸 빨리 구성해야 되겠다. 반탁 세력, 이승만과 김구 세력을 또 유혹합니다. 그때 이승만은 선언합니다. 이 임시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부냐? 소련식 공산주의 정부냐?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여 못한다. 즉각 거부합니다. 그런데 당시 다른 수많은 정파들, 정치 세력들은 정신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새로운 정부에서 영원히 권력을 잡지 못하잖아. 너도 나도 참여하겠다고 가입 신청을 합니다. 463개 단체나 가입을 합니다. 이스마는 요지부동이죠. 동미운동화들은 우왕좌왕입니다. 한민당은 가입한다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서명한다 했다가 서명은 안 하고 성의만 발표하고 이승만한테 달려와서 졸라대죠. 우리 가입합시다. 우리 가입해서 들어가서 반탁운동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색한 이유를 대면서 가입하자고 졸라댑니다. 이승만은 노. 그런데 한민당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승만이 한민당에 대해서 결정적인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이때 생긴 실망과 배신감,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한민당과 이승만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제 한민당 정치인들은 일제 36년 국내에서 살더니만 자유가 뭔지, 독립이 뭔지도 모르고 권력만 쫓는 뭐라 그럴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차마 방송으로 옮길 수가 없네요. 욕한다고 그럴까 봐. 하지사령관은 또 맥아더한테 호소합니다. 직속사령관이잖아요. 동경에 있는 맥아더는 이례적인 본국에 이례적인 건의서를 내요. 그동안에는 하지사령관이 조선 상황, 코리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맥아더에 내면은 그거를 검토해보고 그냥 사인해서 본국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맥아더가 자기 주장을 본국에 건의합니다. 내용은 한국 문제가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자칫하면은 소련에 먹힐 것 같으니 유엔에 이관시켜라. 유엔에 이관시켜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이승만 주장과 똑같아요. 이승만과 맥아더의 교감 아주 깊습니다. 그럴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미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소련의 신탁 통치에 참여하는 4대국 외상 회의를 제안해요. 제안하면서 이것을 소련이 받으면 계속 추진하되 10중 8구 거부할 게 분명하다. 거부하면 우리는 단독 해줄 방을 찾자. 이렇게 미국이 결심을 바꿉니다. 아니야 다를까 소련이 거부하죠. 미소 공동연대로 해결하자. 4대국 회의를 못 하라느냐. 소련은 점령 궁지에 몰립니다. 거부합니다. 4대국 회담을.
그러니까 미소 공동회는 자동적으로 타국을 맡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긴 얘기 줄여서 마침내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 총회에 붙인다. 유엔에 이관시키겠다. 마샬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로 발표합니다. 당황한 소련은 평양 군정사령부를 앞세워서 스티커프가 북한 총독 스티커프가 남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소 군대부터 동시 철군하고 협상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즉각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가시면 소련군만 나가라. 소련군은 북한을 점령할 자격이 없다. 그러냐?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두 방이나 떨어뜨리고 나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다운 전투도 한 번도 안한채 북한을 일방적으로 점령했잖냐. 소련이 2차 대전 종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 없죠. 너희들은 기회주의자. 북한 한반도를 먹으려는 강탈자. 즉시 철수하라. 북한을 일방적으로 먹은 강도와 같은 행위 중지하고 즉시 철수하라. 미국에도 경고합니다. 주인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 땅을 점령한 소련. 이건 강도와 같은 존재를 그냥 좌시하고 있다면은 좌시한 사람도 강도의 총칼에 당하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멍하니 평화만이 치다가 진주만에 일본군이 기습 공격할 때 당했듯이 똑같은 꼴을 또 당할 것이다. 지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미국이 경고합니다. 자, 그리하여 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가 드디어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찬성 43, 반대 0. 소련 등 공산권 6개국은 기권합니다. 여기서 9개국 한국 유엔 한국 의원단을 설치하고 한반도 전역에 남북한 동시 자유 총선거를 치러서 통일 정부를 만든다. 이런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9개국 의원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소련 연방에 편입돼 버린 우크라이나가 거부해요. 철수해요. 그래서 8개국이 됩니다. 그 8개국 의원단이 드디어 서울에 나타납니다. 그때 서울 장안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우리의 구세주가 왔다. 우리를 독립시켜줄 자유의 식자분들이 왔다. 난립니다. 20여 만 명이라고 여기 저 단장에 뽑힌 매놈.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와서 덕수궁에서 1차 회의를 하는데 그때 대표 단장으로 인도 대표 매놈이 뽑히죠. 이때 공산당과 남한의 공산당 일부 임정 세력은 단정 반대 성명을 냅니다. 소련이 거부할 게 뻔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련이 1월 22일 날 남북한 총선 거부
발표합니다. 유엔 대사 그로미코가 서른 예상 그로미코가 유엔에 발표합니다. 유엔 한국 위원단 38선 넘지 마라. 북한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서울에 온 유엔 위원단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이래도 철수하자. 유엔 결의는 남북한 선거인데 반쪽밖에 못하지 않냐. 또 안쪽에서는 그래도 총회 결의가 그러니까 가능한 제기라도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왈가왈부 하면서 결론은 유엔에 다시 물어보자. 그리하여 단장으로 뽑힌 인도 대표 메논, 그리시라 메논, 이 메논이라는 사람 당시 중국 대사였나 그래요. 예. 이 사람이 단장이 내가 유엔으로 가서 논의해보겠다. 그리고 유엔으로 떠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이승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다 된 바대 소련이 거부하고 나올 줄 알았지만 민원이 유엔으로 떠난다 하니까 SOS를 날려요. 누구한테? 모윤숙한테. 왜 하필 모윤숙일까? 이때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유엔 한국 위원단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처음 환영 만찬이 어디서 열렸냐면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렸어요. 그때 이 환영 대표들도 함께 했는데 그때 모윤숙이 처음 이 대표단과 인사를 하게 되죠. 이 대표단의 숙소는 어디냐면은 저 해현동 남대문시장 남쪽에 남산 밑에 회현동에 있던 국제호텔 거기에 위원단 대표들과 수행원들에 사는 50명이 투숙했고 모윤숙 씨 집이 그 호텔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 참 그리고 또 한편 이승만 박사는 유엔 대표단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해서 이거는 남자보다 여자. 그렇죠. 대학을 졸업했거나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 외국 유학 갔다 온 여성 엘리트들을 모아서 이 유엔 대표단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 예술, 한국이 얼마나 오래된 전통적인 문화 강국인지, 수준 높은 문명국인지를 보여주라. 이런 사명을 부여해서 노력을 시작한 겁니다. 그 여성 대표단에 대한 이 문화 뭐라고 할까요? 고급스러운 문화 예술 접대죠. 그러니까 그 임무를 맡은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장관 부인도 있고 기업체 부인들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박사도 있고 아주 한국 최고의 여성 엘리트 대표단들이죠. 그중에 모윤숙 씨가 인기가 좋았어요. 성격적으로 사교적이고 시, 영어를 잘하고 민원 단장과 모윤숙이 금방 통했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이 민원이라는 사람은 모윤숙 씨가 남겨놓은 뭐 메모에 남겨놓은 것처럼 정치가면서도 심리학자였고 역사 또
문학가였어요. 레논도 시를 썼어요. 유유상종이 된 거죠. 좋다. 그런 관계였어요. 이게 1월에 후연단이 들어와서 지금 레논이 다시 유엔의 의견을 물으러 가는 이때에는 두 달이 가까웠을 텐데 2월 초죠. 아주 그 사이에 친숙해졌어요. 레논만이 아니라 중국 대표 호세페 이 양반도 이승만과 철저한 독립운동가 동지들이죠. 레논과 호세테이 모유숙 집에 가서 밥까지 먹을 정도로 친숙해졌어요. 그렇게 접대를 잘했어요. 모유숙도 계속 역사 이야기, 문화 이야기, 시 수준 높은 한국 여성을 만나서 이제 그 외로웠던 외교관들이 잘 어울린 거죠. 이승만이 밤중에 모윤숙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윤숙이, 지금 빨리 매논 단장을 이화장으로 불러와. 모윤숙이 대답합니다. 밤에 어떻게 여성이 외국 남자한테 전화를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윤숙이, 지금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비로에 있는데 그 한강 소리가 무슨 한강 소리야. 제발 나라를 살려야지. 망설이던 모윤숙이 전화를 합니다. 북미 끝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서 매는과 대화하던 중에 타지마할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인도 타지마할 무갈리국 왕비 무덤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석조 건물, 베리석 건물. 매논이 그랬어요. 타지마할은 달밤에 보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그 말이 떠올라서 오연숙이 매논한테 한국에도 타지마할 같은 무덤들이 여기저기 많다. 달밤에 보면 가장 아름답다. 달구경 갑시다. 이렇게 꼬셨어요. 꼬셨다. 매논이 오케이. 차를 타고 가다가 모연숙이 우리 인삼차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동대문 가다가 이화장으로 꺾어서 이승만한테 데려갔어요. 일종의 미인계라고 할까요? 예. 거기서 이승만이 바지 저고리 입고 있던 이승만이 뛰어나와서 매너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70 노인 내가 그때 이승만 나이가 우리 나이로 72살입니다. 70 노인 내가 인도 젊은이를 뛰어나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카에서는 이승만 지지 세력의 명단 한지에다 북스티로 써가지고 고장 쫙쫙쫙 찍은 그런 명단을 두루마리로 매너한테 건네주면서 돕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넘게 심야 담판이죠. 그리고 매너니 이튿날 뉴욕으로 갑니다. 매너는 한국에 와서 연설을 여러 번 해요. 그 연설 내용을 모아서 연설집을 만들어준 게 모윤숙이에요. 그 연설집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연설 내용을 보면은 매논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환히 드러나요.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예. 타고리, 인도시인 타고리 있잖아요. 예. 그 시가 뭐죠? 아시아의 등불, 아시아의 등불. 불이야. 예. 네. 그 불이 다시 켜지는 날, 코리아는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 이런 내용이죠. 예. 매년 연설이 그게 나와요. 나는 조선의 등불을 다시 켜러 왔다. 이미 조선에 대해서 빠삭해요. 역사적으로. 연설마다 조선 역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삼국시대 얘기부터 나와요. 그 중국과 전쟁한 얘기, 고구려와 전쟁. 그런 것도 나오고. 인도도 분할된 지 1년 됐다. 인도가 그때 독립된 지 1년 됐을 때요. 46년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할돼서 독립했어요. 분단 국가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 코리아도 남북 분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모유숙의 시를 읊으면은 민원도 시를 읊어대고 또 이승만이 민원한테 시를 써보낸 게 있어요. To India라는 영시를 써보내요. 그럼 민원은 To Korea 하는 영시로 또 화답하고 이런 관계가 그 짧은 시간에 날수로 치면 70일밖에 안 돼요. 두 달여를.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월 3일 날 메론이 뉴욕 떠나기 전이죠. 그 직전인데 2월 3일 날 인도에서 깐디가 암살됩니다. 깐디 암살에 대해서 한국에서 추도식이 더 성대하게 벌어져요. 통곡한 사람들이 춤을 입고 우리 3.1운동 때 깐디 정신을 본받아서 비폭력 투쟁을 했는데 일본 사람 욕하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라. 그러면서 우리 데모했는데 목숨 걸고 데모했는데 우리의 성자가 돌아가셨다. 한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못지않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추도식에 참석했던 민원이 그야말로 간복해버립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두 식민지 국가 전쟁 끝나자마자 분단된 분단 국가 두 애국자, 두 나라 애국자들이 서로 통해버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면은 미국 유엔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코리아 보고 연설을 합니다. 그 전문이 남아 있어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책 표지 보시죠. 이승만과 매논 그리고 모현수 최종구 박사가 쓴 겁니다. 여기 사진에 왼쪽에 글씨가 매논, 매넌. 오른쪽에 모현수. 오른쪽 모현수 사진은 6.25 때 방송. 국군 격려 방송하는 사진이에요. 유엔 소총회라고 그러죠. 유엔 총회를 전 회원국 참여하는 총회는 소집 정기 총회는 끝났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유엔 소총회를 소집해가지고 결국 민원이 설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또 한국 역사를 쫙 소개하고 한국 국내 사정을 쫙 소개하고 정당이 우파, 중간파, 좌파, 공산당 아주 시시콜콜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그렇게 치켜세워요. 이승만은 마법을 지닌 남북한의 마법처럼 통하는 민족 지도자다. 위대한 애국자다.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 선거를 해도 이승만의 리더십이면은 남북한 통일정부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 결국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결의안을 유엔 소총회에 냅니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페니슐라의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사우스 코리아에 있다. 대표성이 강하다. 지금 선거는 남한만 하지만 대표성이 강한 인구를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임시정부를 세워서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는 파워가 충분하다. 그 결의안이 또 통과됩니다. 이거는 31대 2 또 공산권과 또 기타 반대하는 몇 개 나라에서 11개국은 기권 31대 2로 통과돼서 이대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총선이 진행되죠. 이것이 UN 감시 남북한 자유총선이 결정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넌.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명신은 UN에서 뛰고 모현숙은 서울에서 밤중에 뛰고 두 여걸들의 활약 그야말로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애국 헌신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 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세력들은 이 두 여성을 참으로 치사하게 인신공격하죠. 마치 무슨 외국인 접대부인양 입에 올릴 수 없는 말로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모욕이 일제시대에 친일했다. 일제시대 태평양 전쟁 전후에서 친일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일본이 더 앞장세워서 부려먹었죠. 그 결과 아깝게도 아쉽게도 내장된 엘리트가 한두 명이 아니죠. 여기서 제가 모유수기 친일 안 했다라고 변명할 정해온 추호도 없습니다. 친일 많이 했어요. 시도 여러 편 발표하고 연설도 하고 이명신은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한국에서 3.1운동 때 이관신 못지않은 투쟁을 한 경력이 있고 또 오라버니가 미국서 부자이니까 미국 유학도 가고 일제 치하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모현숙은 그렇지 못했어요. 조선 일제 치하에서 조선 문인회, 문인협회 거기서 재능을 발휘하고 살았죠. 마지막으로 모윤숙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국제 팬클럽 한국 회장. 본부 회장을 지내고 또 국제 팬클럽 국제 본부 부회장 종신 부회장을 맡았었어요. 그렇게 국제적으로 문학적 명성을 날렸습니다. 왜? 바로 이 레미에다라는 장편 시집 때문에. 1937년에 나와서 40년대, 50년대 계속 추가해가면서 90년대까지 무려 89회, 89번을 찍었어요.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출판기가 열악했던 당시에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읽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또 그게 영화화도 됐죠. 69년에 예. 인기 배우 김지미 남자 김진규 여자는 김지미입니다. 예. 연소자 관람 불가 시가 붙어있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이 철모 사진과 함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오윤숙의 수많은 시 가운데 6.25 때 1950년 6.25 직후 8월달입니까? 피난을 못 갔어요. 피난을 못 가서 서울 근교 전전하면서 이 경기도 광주에 오는 상골에서 피 흘리며 죽은 국군을 보고 국군 장교의 모습을 보고 썼다는 시입니다. 내내에 가는 지가 중학교 때 이걸 보면서 저도 이 문학 소년이 됐죠. 여기 조금 읽어볼까요? 예. 이건 누구나 다 레니 야이가를 본 사람은 입에 올리는 대목. 시몬, 시몬이라는 미지의 남성을 설정해놓고 계속 사랑의 시를 씁니다. 연가죠. 애가 슬픈 연가. 노래인데 연가죠. 엘리지. 시몬, 그대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나는 당신과 함께 낙엽이 떨어진 산길을 걷고 싶어. 시몬,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오솔길에서 낙조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곳을 다시 걷고 싶어. 시몬, 그대가 떠난 어딘가는 나는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 먼 길을 가고 싶어. 뭐 이런 쪽입니다. 이 뭐 이 책을 읽으면은 밤을 새우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는 죽어서 말한다. 이 시를 제가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예. 왜냐하면 지금도 남북한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북한은 핵물량을 하고 핵공격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죠. 미국과 중국이 전운이 감돌고 있죠. 분단국가 지정학적 숙명이랄까. 한반도는 또 언제 남북한 전쟁이 곧장 국제전쟁이 되는 지역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전쟁이란 우리가 까맣게 잊었던 이승만의 한미동맹 덕분에 전쟁 걱정을 놓고 살았는데 그 평화 세월이 70여 년. 전쟁을 생각해야 전쟁을 평화를 막을 지킬 수 있다는 있죠. 우리 젊은이들, 전쟁을 모르는 젊은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시입니다. 자,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오인숙. 나는 광주 산곡을 헤매다가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경기도 광주 산골짜기에서 봤단 얘기예요. 산 옆에 다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주고간 마지막 말을. 이게 서론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국군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가 밀려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피속엔 더 강한 혼이 소리쳐 달려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과 가시 숯불 이순신 같이 나폴레옹 같이 시저 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머나먼 하늘까지 일어서 폭풍우같이 뻗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동어리지어 가까운데 사람들과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이 얼굴의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숲에 육회의 시로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의 날은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빛을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알려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여 혹시 네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알려다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가노라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물러가면 비겁하다 행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군아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아느리라 다시 오지 아느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여 이리와 사자떼가 강과 산을 넘어온다 운명이라 이 슬픔을 모른 채 하려는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아니 운명이라도 좋다 우리는 운명보다 강하다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 친구들이여 그 억센 팔다리 그 붉은 단군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 말고 죽을 곳에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젖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유쾌히 이들과 함께 벗이 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내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하노라. 산 옆 애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운 국구를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누운 눈을 감은 국구를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 좋은 피가 뿜어나온다. 정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들을.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오늘 많이 또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좀 해 주실랍니까?
글쎄요. 다음 주에 얘기할 차례는 이 유엔 결의를 소련이 거부했는데 예. 똑같이 남한의 선거를 거부한 사람들 이야기. 그 중심에 백범 김구가 있죠. 예.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주시죠, 뭐. 좀좀 해보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네. 환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그냥 뭐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사는 뭐 예, 사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역사적 팩트를 예,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간략히 정리해볼 같아요. 예. 건 어떨까 싶습니다만. 회장님,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인복일 뉴데일리 회장님 모시고, 나라를 구한 두 명의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생애에 대한 13번째 아마 시간일 겁니다. 보셨는데, 이 방송이 뭐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지만, 또 재편집해서 내보내면은 꼭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뭐 근현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자생적 근대화가 가능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구한말이라든지 조선 말기를 보거나 또 해방 전후를 보면은 한국이 과연 이렇게 그 당시 세계의 흐름을 꿰뚫어 볼수 있는 이승만이란 인물이 없었으면 한국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했겠냐? 저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냐? 그럼 뭐 소련 치하에 들어갔겠죠. 그럼 뭐 유럽의 알바니아나 이런 나라처럼 됐을 것이고, 그러면 1990년대에 구소련이 망할 때처럼 뭐 그때까지 아마 공산 치하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한 것, 지켜야 될 것, 이런 걸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미얀마, 우리 세대한테는 버마라는 이름이 아주 친숙한데 미얀마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는 것을 연합통신에서 이렇게 잘 편집해가지고 그런 그 영상물을 만들었더구먼요. 수백만 명이 그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찾기 위해 가지고 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참 험난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거쳐왔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참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노력을 하려면은 일단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참에 대해서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그거는 내하고 내 이익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체제란 것은 얼마든지 변질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수백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백 명이 죽은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제가 정정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참 오늘도 보시면 모윤숙 선생이라든지 임영신 선생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수없이 많으니까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정치 공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체제는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그냥 겉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속은 거의 뭐 상권이 완전히 와해된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갈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냥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난 한 1년 동안 그런 분들을 참 많이 저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친한 그런 지인들 가운데서도 전혀 자기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돈안 되니까.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돈 안 되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어쨌든 국가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그래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점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그 김구 선생과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지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편안한 시간 되시고 지금까지 했던 한 13회차는 다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이승만 선생의 공병호 TV에서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고 또 인복일 회장님이 쓰신 책도 있고 하니까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은 아, 이 나라가 이렇게 탄생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